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기말초책 겨루고 잘 들어 프로 사범님이니까 재밌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진출 명포해 보고 장고 불러가지고 상이 나가서 병 달라고 하고 기마진출에서 중포에 운영해 볼게. 보는 녀석. 세 번째 라인 잡아서 이쪽을 잡아서 공격을 해볼게요. 작은 수는 차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다 큰 수는 없고요. 올라갑시다. 올라가죠. 절로 가나요? 왜 뒤로 절로 갔지? 상 나가볼게요. 차가 그냥 뒤로 빠졌네요. 저거는 조금 의문스럽네요. 뭔 수로 돌려는 건지. 여기 걸렸으니까 그냥 합조할게요. 먹고 뭐 이게 때릴 때가 없거든요. 대차를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합조를 해주고 대차라면 대차를 하죠. 대차를 하고요. 여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상이 좀 외로우니까. 그리고 차를 걸면서 농포도 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 차가 그냥 나왔네요. 그러면 일단 밀어볼게요. 일단 차를 쫓아보고 돌들이 지금 5선까지 다 올라가는데 이러면은 4선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좀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4선이 약해지는 수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 때리고 갈게요. 예, 안 먹으면 또 때리니까 먹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열고 갑시다. 잡기로 확보해주고 이게 뭐 뒤로 빠지면 또 달라고 하면서 상이 좀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쳐버리긴 할것 같습니다. 에? 아, 절로 간다. 포를 여기 배치할게요. 궁을 내려서 수비를 못하게끔 이렇게 좀 배치해주고, 마가 뒤로 간 거는 조금 모르겠는데, 이쪽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한 건가? 2선 잡아주고요. 이제 기마로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마로 오려는 생각이 아닌가. 여기를 좀 겨냥해가지고, 상으로 병치고 손실을 봤으니까 그거를 좀 다시 되찾아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포가 상을 치고 말을 먹고 이렇게는 두진 않을 겁니다. 그거는 좀 길러 갔고요. 마가 귀마로 오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니다. 그러면은 살을 합친다는 얘기죠. 요렇게 두고요. 마가 나가가지고 나중에 상 때리고 마 먹고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마가 요렇게 뜨면서 두는 수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다음에 이게 찔러버린 수가 있어가지고. 아예 포상 딱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형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 해주면 안 됩니다. 졸로 막지도 못하고 마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형태라 가지고요. 맞으면서 마가 차가면서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일단 열고요. 지금은 요렇게 열게요. 차를 걸고 밀면은 차가 걸리니까 포를 먹겠죠. 그때 마가 떠서 차를 걸면 차가 피한다. 마가 상을 친다 먹는다. 차가 말을 때린다. 그리고 뒤수가 없나? 마가 뜨면 차가 다시 여기로 오나요? 일단 막아 나가봅시다. 공개적으로 다시 빠지면 될것 같거든요. 지켜주면서 포로 치지 못하죠. 포가 차으니까 일단은 먼저 걸고 난 뒤에 차가 빠져야 되겠네요. 대차로 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포가 차를 걸겠습니다. 차 걸리니까 차가 영수를 안할 수가 없고요. 차가 무조건 벗어나겠죠. 차분하게 갈게요. 일단 6선 잡을게요. 좋은 자리 잡아주고 수비 한번 할게요. 그냥 한번 참겠습니다. 지금 수비를 한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같이 수비한다는 얘기고 사발아 주고요. 포로 이쪽으로 좀 배치를 할게요. 아마 사가 이쪽 받았으니까 공으로 아마 일로 돌려서 수비를 할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장고를 부른다. 공을 일로 돌리겠습니다. 상이 마달라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가 뜨면은 차 걸리면서 포가 뭐 상이 찍히니까 당장 큰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일단 상장 부르면서 돌았는데. 1초 남았습니다. 포로 받지 말고 공을 이렇게 돌리는 수를 일단 방비를 먼저 할 겁니다. 졸로 좀 압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힘을 교환이 된게 뭐지?
대차하고 상으로 제가 졸 하나 때렸나, 아, 병 하나 때렸나요?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오잉? 이거는 실수 아닌가? 차부터 걸고 퍼먹죠. 먹으면 상이 빠지면서 귀마 걸고 차가 막은다는 얘기 같은데. 차부터 먼저 걸어버리고 포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먹어볼게요. 이거는 좀 실수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차가 먼저 걸리기 때문에 응수를 안 하면 되죠. 그냥 상포대된 것 같거든요. 이게 먹으면 상이 이렇게 빠져서 귀마 걸면서 두겠다는 것 같은데 미스 같습니다. 명포 좀 희생이 크죠? 좀 아픈 수 같은데요. 중앙을 보완한다? 이게 마 빼가지고 차가 상잡으러 가면 상도 죽은 것 같거든요. 명포 죽는 게 너무 희생이 큽니다. 말을 이렇게 빼주고 차가 내려오면은 이 상도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차만 이제 내려오면 되죠. 포를 넘겨가지고 지금 두지 못합니다. 이게 때려버리기 때문에 포 넘겨서 뭐차 잡고 이런 게안 되거든요. 1초 남았습니다. 먼저 포를 쳐버리니까 지금 내려와서 그냥 상을 달라고 하는 수로 상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차 부동이라 가지고 이 포를 넘기면은 상으로 포 치니까 안 되고 차가 이렇게 그냥 상을 잡자고 뭐 포를 넘기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포가 이렇게 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고 이제 포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상을 못 먹죠. 차 떨어지니까. 이렇게 넘기고 넘기면 차 죽거든요. 아, 그냥 내려오는 수가 있나? 그냥 내려와서 말해달라고 하는 수가 있구나. 일단은 잡고부터 부를게요. 포가 상을 지켜준다는 얘기네요. 별 수가 없네. 딱 묶어만 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다 포함이 하나 마달라고 1초 하니까. 남았습니다. 좋은 수가 없나? 차가 좁아가지고 차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변으로 가보죠. 차가 좁아가지고 차를 잡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차가 1초 좁아가지고 남았습니다. 내려오면은 살을 또 올릴 수가 있거든요. 차를 좀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려오면은 차 올려주고. 쉽게는 안 잡힐 것 같은데요. 공을 돌려버리네. 둘수 있는 선택지가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말을 뺐네요. 말은 왜 뺐을까? 슬슬 천천히 작업 들어가죠. 천천히. 아, 마 갖다가지고 양줄 치겠다. 아, 마 좋다. 포가 이거 때리는 것도 일단 물어보고요. 1초 남았습니다. 이거 때리면 공짜죠. 먹지 뭐하니까. 일단 마 워낙이니까 이걸 못 먹거든요. 포를 이게 이쪽으로 넘기겠다는 거니까 공을 돌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포를 넘기면은 상을 먹어도 될것 같긴 한데요. 일단 뭐 천천히 가보죠, 천천히. 이게 뭐 풀어줄 그런 의향이 좀 없습니다. 가만히 냅둬도 워낙 좋은 형태 같아가지고. 마가 양졸 치겠다, 뭐 그런 것도 좀 있네요. 포를 넘기면 어떻게 되죠? 졸을 피하는 게 아니고 포를 넘기는 게더 나아 보이는. 1초 남았습니다. 이게 마가 양조를 치더라도 다음에 이게 상이 죽으면서 포가 걸리고 이런 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마가 양조를 치더라도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때리고 먹고 먹었을 때 상도 죽거든요. 차가 먹으면서. 포 올리니까 뭐 졸음수하면 차가 또 여기 와가지고 졸 지켜줘도 되고 그런 식으로 둬도 되고. 일단은 상을 그냥 해볼게요. 지금은 워낙 형태라서 포가 이게 하다못해 상을 쳐도 되긴 합니다만. 묶여서 가지. 최소 상은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로 상 먹으면은 차가 먹고 마로 먹었을 때 포가 맞대리니까 그렇게 두면 안 되고 이게 뒤로 빠지면은 어떻게 되죠? 일단 차 걸리거든요. 상이 갈 데가 없으니까 차가 내려와야 되는데 한갑 빠지면은 상이 여기다 갖다 죽이거든요. 차가 여기 오겠죠. 그러면 막 갖다 가지고 또 달라고 하고 그럼 일선 가진단 말이죠. 말을 이렇게 가둬버리면은 이렇게 가고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일단은 뭐가 하나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말을 죽이기 싫어가지고 공이 들어간다. 공 들어가고 포 넘기긴 않나? 마줘버리고 공 들어가고 포를 넘겨서 차를 잡을까요? 이게 더 나아 보인다 그죠? 이렇게 두고 포가 말을 잡으면 포를 넘겨서 차를 잡죠. 그 수가 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는 게 맞는 수 같은데 하포 이렇게 넘기면은 차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살릴 방법이 안 보이는데요. 이게 얘가 이렇게 오면
마가 이렇게 가두면은 차가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이렇게도 가지고 잡아야 되겠네요. 차를 잡고. 저렇게 누나? 야, 이거 먹고 이렇게 되네. 야, 이렇게, 야, 멋진데요? 근데 이상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뭔가 좀 억울한데? 근데 바꾸면 되긴 되는데, 뭔가 좀 억울한데요? 피할 순 없습니다, 돌진하니까. 네, 피할 순 없는데, 아이, 그래도 뭔가 좀 억울하다. 하고, 뭐, 여기도 걸려있고, 뭐, 맛 빠지면 상도 죽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불편한데? 네. 좋다가 말았네, 뭐, 그런 느낌인데요. 어차피 맛 빼주고, 국내를 가지고 퍼넘기면은 상은 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을 살릴 기물이 지금 없거든요. 국내에서 퍼만 넘기면 될것 같은데. 얘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야, 근데 차를 좀 기가 막히게 좀잘 살렸습니다. 추천해봤습니다. 차를 잡는 줄 알았는데, 차를 좀 기가 막히게 좀잘 살렸네. 포만 넘기면서 병 걸고 상 걸면 되니까. 샤. 살긴 사네, 차가. 추천해봤습니다. 제가 뭔가 좀 잘못 얻었는지. 차가 죽은 기분 같았는데. 자, 뭐, 먹죠. 병 달라고 하면서 이거 먹죠. 어잉? 이거 장군의 젓는데요? 이 병을 밀면 안 되지. 포장군은 뇌통인데 마지막에 좀 잘못 뒀네요. 장수를 풀어가. 포장군을 못본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요거 잠깐만 몇수 전에 상이 나오는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상이 나오는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착각인 것 같네. 뭐 앞전에는 제가 졌는데요. 근데 잘했습니다. 기마초 체크 열고. 마진출. 명포 해볼게요. 장구 부르고. 상이 나가서 병 달라고만 하고요. 네, 앙옥을 넣어봅시다. 차가 나와갖고. 기마진출 해볼게요. 자, 뭐 상까지 나가봅시다. 공격 기물이 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양득 달라. 그냥 밀면은 먹어버리니까 올려서 두고요. 그냥 사봤죠. 밀면은 왔을 때 양방 걸리니까 안 되겠다. 별로 안 좋아 보인다. 한번 참아주고. 하니 이번에는 빨리 차를 뽑아 올려서 기분을 내는데요. 저도 이제 찾기를 확보할 수도 있겠죠. 이쪽 묶인 거를 좀 풀려가지고 하니 좀 기분은 좋습니다. 호분할은 제가 좀 빨리 될것 같고요. 원래 저는 중포를 좀 많이 운영을 하는데 매번 중포해가지고 장소를 보러 하고 줄 때마다 계속 중포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악몽으로 한번더 봤습니다. 좀 천천히 가겠다는 의미로. 이제 포를 넘겨가지고 나중에 상졸 타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때리면 공이니까 일단은 기포를 넘겨주고요. 네, 어느 정도 좀 갖춰졌죠. 저도 공격을 가봅시다. 이거 일단 먼저 먹어버리네. 안 먹을 수가 없네요. 먹었는데 먹어야죠. 밀어서 차를 걸겠습니다. 지금 차가 걸렸으니까 이걸 먹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포를 넘겨서 상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넘겨서 지킬 수도 있죠. 아니면 한대 때리고 둘 수도 있고요. 지키는 선택을 할게요. 포로 상을 지키면 되니까 지키는 선택을 하고 요번에는 한번 아낄게요. 아까는 치고 갔지만 요번에는 한번 아껴주고. 들어설게요. 상으로 치고 먹으면 말을 달라고 한다. 마가 나온다. 아, 일단 때려. 이거는 일단 때립시다. 이거는 일단 때리고. 말을 달라고 하면은 포자니까 마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포장물이니까. 네. 지키고 있는데 뭔가 흔들어 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여기를 일단 갈게요. 다좀 눌러놓고, 포가 나중에 이런 자리도 갈 수가 있고, 상이 이제 명포를 지켜주니까, 근데 여기를 좀 계속 겨냥하면서 이 상도 못 뜨게끔 하고 그런 거 두고 싶은데, 그런 거보다 이쪽 살을 또 겨냥을 해볼게요. 포가 이게 차를 걸고 난데 여기 가는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말을 이탈시킨 게 나중에 포가 차 걸고 여기 2선 정도 가서
사치에 따라 뜨면서 장군 이런 것까지 지금 겨냥을 하는 거거든요. 왜또 어떤 수가 있냐면 이거는 좀 너무 그거한 건데 상어를 병을 치고 병으로 먹으면 포가 맞대리고 포가 맞대리고 먹으면 먹고 뭐 이런 막 무자비한 공격도 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두면 양포에 좀 녹을 것 같아가지고 아 포를 일단 먼저 넘겼네요. 일단 병부터 달라고 할게요. 하다못해 양떡이라도 먹으면 여기서 굉장한 이득입니다. 일단 차가워 보고 이성 가보죠. 지금 마가이사가 외통이 아니거든요. 마가이사 가지고 먹지를 못합니다. 차가 이거 치지 못하죠. 치면은 바로 먹기 때문에 얘가 여기 오지도 못하고 양차가 들이대지 못하니까 저는 당연히 여기 왔다 여기로 먼저 올줄 알았는데 엥? 이거는 이제 여기 치고 난 뒤에 여기 온다 이런 얘기인데 포를 먼저 넘기면 차가 걸리니까 응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가 걸리니까 응수를 해야 되고 그때 얘를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걸면 지금 먹더라도 먹으면 차가 있어봐 외통이 방비가 됩니다. 이거 치면은 먹고 장구를 못 부르죠. 차 있으니까. 근데 상달라고 아마 갈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수 같고요. 일단 무조건 살을 쳐야 되겠습니다. 상은 줄게요. 아니면 상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 때려놓고 살을 쳐도 되겠네요. 만약에 상을 달라고 하면은 상으로 병 한번 때려놓고 이사까지 걸리니까 먹을 때 그때 포가 살을 치는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 조금은 이득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포를 뒤로 이제 넘겨가지고 마루 지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빠지면서 장군이 차 떨어져 버리니까 이렇게는 두면은 바로 치거든요. 이렇게 장군이 있죠. 차가 찾아보러 오기 때문에 면포를 빼면 안 됩니다. 면포 빼면 바로 장군 불러버리면서 차 먹어보죠. 이 차. 포가 지금 차를 지켜준다고 이렇게 두는 건데. 아, 병 칠게요. 이 사글리니까 이거 두고 난 뒤에 때립시다. 일단은 안 먹으면은 살을 또 치니까 이렇게 두고 난 뒤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외통을 보러 올수 있는데 장구 불러가지고 차가 들어가서 지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두면 될것 같거든요. 일단 장구를 먼저 불러주고요. 다시 여기 외통 보러 올 수가 있죠. 다 치고 들어오겠다고. 포장을 먼저 부를 수가 있으니까 포장을 불러놓고 난 뒤에 차가 들어서 외통을 방비라든가 그렇게 일단 응수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0.5점 제가 역전을 했네요. 0.5점 차 이기고 있는데 일단 장군이니까요. 포를 넘겨서 일단 장군을 선수로 부르겠습니다. 차가 걸려가 또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 한칸 빠져가지고 일단 병을 먼저 겨냥을 할게요. 병을 먼저 겨냥해줘. 네. 포를 이제는 다시 불러드릴게요. 살을 받게 되면은 또 장군 한번 더 부르니까 살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럼 사가 또 묶이거든요. 하고 또 포가 넘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살을 이렇게 받기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이쪽이 좀 형태가 안 좋죠. 아, 외통수. 대차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별로 같고요. 차가 외통을 좀 방비할게요. 다 치고 들어오면 통이니까 차가 들어가서 방비를 해주고 다시 포를 이렇게 넘길 거거든요. 포를 이렇게 넘겨서 차를 먼저 일단 겨냥을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합주를 먼저 한번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차가 또 변으로 빠질 때 그때 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주를 해서 탄탄하게 먼저 둬주고 아마 다시 포를 달라고 올 거거든요. 그때 포를 넘길게요. 그죠? 차가 당장은 침투를 못하니까 막았떠? 막았다 깨워요. 일단 막아놓고 두자. 차로 걸고 난 뒤에 면포할게요. 그래야 나중에 뭐 이래 포를 넘기고 그런 것도 좀둘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고요. 이거 뭐 언제든지 올수 있으니까 복병 이런 남았습니다. 것도 약한 거 대차는 제가 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병을 달라고 할게요. 내 차가 훨씬 좋아 보여가지고 대차는 안 하겠습니다. 병이 걸렸으니까 아마 차가 내려가서 지키든가 3초 남았습니다. 병을 당겨서 지키든가 그 정도 둘것 같습니다. 아 변으로 좀 생각을 못 했네. 일단 장군 합칠게요. 차를 한번 걸어보자. 마가 차를 걸었고요. 마가 좀 공격 나가려고
이러면 이제 막았다 사걸고 맞대는 수가 좀 있거든요. 수가 좀 걸린 것 같은데. 창하는 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수가 좀 걸린 것 같거든요. 지금 마가 이마를 때려도 되고요. 이마를 때려도 되죠. 그러네요. 뒤로 빠지는 수가 있구나. 때리면 차가 먹는다. 일단 차를 후퇴시키죠. 이걸 먹지 말고 귀마를 먹을게요. 왜냐하면 차가 후퇴하라는 겁니다. 뒤로. 그 다음에 포를 넘길게요. 공격 나왔던 차가 다시 공성에 들어갔으니까 판에서는 좀 불만이 있죠. 변의 마도, 아이고, 장골하다가, 아이고. 다음에 어떤 수가 있냐면은, 뭐 이렇게 죽진 않겠지만, 뭐 병을 올리든가 이런 거 두면은, 포가 여길 때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때리려고 지금 간 거거든요. 여기 때리면은, 먹으면 이렇게 쳐버립니다. 이렇게 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외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때리는 수가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아마 이렇게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 잘 넣습니다. 운이 좀 좋았네, 오늘. 이 차가 내려가서 일단 말을 시켜야 되고, 형태가 아무래도 좀 불만적인 형태가 좀될것 같습니다. 차가 이게 또, 변으로 빠지는 것도 너무 좋고요. 장구를 부르면서 공격하는. 그리고 포가 이게 하포도 좋고,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좀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